네, 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아침의 묵상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6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글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오늘 만나게 되는 이 6장 말씀은요, 이 욥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욥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첫 번째 논쟁의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논쟁들은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힐난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4장에서 7장까지 담긴 내용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가 욥과 함께 언쟁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게 기록이 돼 있고, 또 6장, 그 7장이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또 자식들마저 죽어버린 욥에게 또 피부병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주어진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고 있는 이 욥에게 온 친구 엘리바스는 그에게 이제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은 없으며 죄의 인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벌을 너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 4장과 5장에 충고를 합니다.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6장부터 이제 7장으로 이어져서 시작이 되게 되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이 통제 아래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또 성인이 되면서 점점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나의 컨트롤을 요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이라는 말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들은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뭐 부를, 큰 부를 거머쥐기도 하고 또 권력을 누리기도 하고 높은 어떤 지위나 명예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그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들을 통해 내 영향력을 더 증가시키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내가 조정 가능한 일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 생명입니다. 생명. 나이가 들어서 뭐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런 죽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뭐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갈 것 같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그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통제에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참 황망한 사건을 보게 됐는데요. 이 비탈길 위에서 이 지게차 작업을 하던 사람이 싣고 있던 짐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짐은 뭐 양식장 같은 데서 쓰는 이 그물 있죠, 그물. 어망을 만드는 커다란 실뭉치였는데 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 말린 이 실뭉치의 무게가 무려 2톤 가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게차에서 떨어진 이 2톤짜리 어망은 비탈길을 타고 쿵쿵쿵 굴러갑니다. CCTV를 통해서 그 아찔한 장면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비탈길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뒤에서 덮쳐오는 2톤짜리 어망을 보지 못한 4명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4명이 사고를 당했고, 안타깝게도 10살짜리 아이가 밑에 깔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소식들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참 허망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정말
나의 어떤 통제나 나의 컨트롤을 할수 없는 그 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뭐 법적인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보상금, 위로 이런 것들이 무슨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할수 없는 이 존재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수 없는 일은 질병입니다. 질병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안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에 대한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됐습니다만 개발된 횟수보다 개발된 종류보다 더 많은 새롭고 강력한 질병들이 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요, 이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년 그 우표를 사면서 사실 결핵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미 이 결핵을 치료할 만한 약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결핵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핵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에이즈, 말라리아, 파킨슨병, 루게릭병 이런 병까지 아직까지도 현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이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장에 코로나가 떠오르시죠? 21세기 인류사에 자, 이처럼 정말 강력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우리 모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만 5억 명이, 자그마치 5억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6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마저도 이제는요, 퇴치하기를, 완전히 바이러스를 없애기를 포기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질병 또한 나의 의지와 통제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좋은 일이나 뭐 어떤 뭐 그냥 평범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내 삶에 참 힘든 그러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주인공 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모조리 겪었습니다. 뭐 수많은 재산을 잃은 건 둘째 치더라도요, 10명이나 되는 생떼 같은 자식들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슬픔을 위로할 새도 없이 곧바로 피부병이 도지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 욥의 절규처럼 내 생명을 끊어 기꺼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내뱉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욥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제목을 가지고 조금 이 메시지를 바꿔보면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을 인정하는 것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 10절 말씀의 욥의 고백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현실에 그야말로 내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이 하나님께 내 생명도 내 질병도 모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그리고 죽음으로 거두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게 복을 주시고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욥을 통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도 사실 내 것이 아니었음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인의 양식인 거죠. 믿음은 바로 그 인정을 하는 그때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러한 인정이 될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그분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위해서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욥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순탄하게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것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